시키자마자 재난 문자가 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블 리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요, 바로 수경이에요. 짜잔! 얘는 나이키 레거시 수경인데요. 여러분, 수경 구매하실 때 외관도 중요한데 안에 있는 컬러감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수경이 이렇게 컬러가 예쁘다고 샀어.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막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 이 컬러와 내가 실제로 물속에서 봤을 때의 컬러를 볼 수 있게끔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레거시 수경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물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전부 다 다르게 써있는 게 보일 거예요. 구름도 있고 해도 있어요. 이 친구는 브라이트 라이트 틴트예요. 그러니까 밝은 날. 얘가 미디엄 라이트 틴트고요. 이 친구는 로우 라이트입니다. 오픈노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날씨에 따라서도 수경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경 같은 경우는 피남 인증을 받은 수경이에요. 사실 뭐 디자인이랄 거야. 나이키는 이 스웃이 하나가 참 주는 기쁨이 크잖아요. 거기 플러스 수경 끈 안에 이렇게 Just Do It이 써있어요. 아, 오늘 좀 운동 힘들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 근데 딱 봤는데 너 할 수 있어. 야 너도. 그럼 어떡해.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죠. 저는 이 수경 세 개를 다 봤지만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갖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리고 이 수경은 패킹 수경이에요. 평양하고 올라왔는데 저병손에 이렇게 맞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눈 주위가 아프지 않게끔 푹신푹신하다라는 점. 근데 수영 끝나고 자국 남는 건 얘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 수경마다 코걸이가 들어있어요. 나한테 작다 그러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얘는 로우 라이트 틴트입니다. 어두운 날엔 이걸 쓰고 눈을 밝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컬러감 자체는 밝습니다. 줄 자체는 반투명이고 올 클리어예요. 아주 심플 이즈 베스트죠. 그래서 이런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안쪽 컬러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디엄 라이트예요. 보이는 거는 초록 색깔이에요. 안을 딱 보면 핑크. 이 끈도 청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 끈은 핑크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브라이트 라이트예요. 파랑이 약간 어둡게 빠져 있고요. 제 생각에는 컬러감은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겉에도 파란 색깔로 보이고 안에도 역시 파란 색깔로 보이는데 실제로 썼을 때는 되게 잘 어울리죠. 이 수경 되게 예쁘더라고요. 수경 조이는 곳은 이렇게 하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레거시 수경을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월요일마다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영장 가고 싶다, 락스 냄새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수영장 다시 등록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수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수경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요. 세 분한테 수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가도 예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언제나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 잘해 이겨라 대성여상 경기 순서 3-1 자영 400m 결승. 400이요? 400 못 가는데. 자영 500m 결승. 500m요?